이 사주는 예전에 국회 노원구에서 노회찬 고 노회찬 씨하고 경쟁을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홍정욱 사주입니다.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 사주를 가지고 오늘 통변을 해볼 텐데, 이제 보수 쪽에서 앞으로의 또 대권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밑에서 움직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움직인다는 것보다 좀 젊은 층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사주를 일단 어떤 사주인가를 좀 보고 가능성을 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70년 3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아마 이제 거의 뭐 양력으로 기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신은 임자시나 개시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신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일주가 김묘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월지는 뭐가 되냐면 이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 월지가 식신이 되는데 천간 구조를 보니까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은 인성이 나타나면, 인성이 나타나면 도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합격으로 가는데, 이 사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식신격이 격이 만들어졌습니다. 투간은 없어요. 투간은 없는데 식신격이 격이 만들어졌는데, 식신격의 우리가 성격 요인, 파격 요인 일단 판단을 해보고 그 요인의 그 조건에 맞는지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을 용신하는데, 이때는 인성이 있어도 무방해요. 재극이긴 하기 때문에 재성을 첫째 용신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신이라는 것을 재성이 지켜준다. 그래서 격이 향하는 것은 다 용신된다. 정말은 격이 길격은 격이 향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 있고, 흉격은 격이 향하는 것은 흉함을 기운을 빼나가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격이 정하는 것은 흉격이든 길격이든 둘 다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째는 재성을 용신하는데, 두 번째는 편간을 용신합니다. 편간.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자, 있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건이 달라요. 뭐냐면은, 제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면, 재성이 월간에 있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정간과 합을 이룰 때, 이때는 뭐냐면은, 양일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양일간은 식신이 정간하고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격이다. 한 칸만 떨어져도 합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연간과 월간에 정간과 식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인과 합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엄일간의 경우에요. 엄일간은 식신은 정인하고 합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칸만 떨어져도 안 된다. 즉 말하자면 연간과 월간에 같이 붙어 있어야 성격을 인정한다. 자, 다섯 번째는 기식체사입니다.
자, 피지치를 버릴 기자예요.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천간 구조가 식신, 인성, 살, 이때는 정간도 있어도 됩니다. 꼭 살을 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살을 취하는 사주가 좀 더 낫다. 정간을 취하는 사주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천간구조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천간구조가 식신이 빠지고 살인로만 이루어져도 된다. 정말로는 지지에서 식신격이 될 때 되고 식신이 투관이 안 된 경우에 투관된 경우보다 투관이 안 된 경우가 또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식신이 손상을 입지 않고 식신은 격으로도 유지를 하면서 기식치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가을목 일간이 임무로 진열에 태어나서 반드시 목화 통명 금백 수청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돼요.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목 사주가 뭐 병화 정화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목화 통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계절 임묘 진열에 태어나서 병화나 정화가 투관될 때 이걸 갖다가 목화 통명. 자, 금별 수청은 경신금이다. 자기 계절인 신유수를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관될 때 이걸 갖다가 금백 수청이라 한다. 이런 사주는 용신이 없어도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덟 번째는 갑을목 일간이 사오미를 태어나서 더울 때죠. 사오미열에 태어난 가운데서 화가 치열할 때 치열하면 인성을 용신한다. 이거는 도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도식으로 보지 말고 조부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인성을 식신이 갖다 썼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 조부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또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 해요.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가 심판돼 관사를 용신한다. 관사는 뭐냐? 이건 화다. 네. 자, 이때는 정관을 갖다 써도 되고 편관을 갖다 써도 되는데 편관을 갖다 쓰는 사주가 정관을 갖다 쓰는 사주보다 훨씬 더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식신격에서 여기서 아홉 가지의 조건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주에 들어간다. 단 이 대운에서 나쁜 운이 오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되냐? 식신이 격이 됐는데 투간이 없어요. 그럼 식신 격은 됐어. 자, 천간 구조로 보니까 여기에 정인이 인성이 있고 여기에 살이 있어요. 그래서 기식치살에 해당이 된다. 자, 기식치살에 해당인데 지지에서 식신 격이 되고 식신이 투간이 없는 이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 그래서 이 조건에서 사주에서 기식치살 사주가 된다. 기식치살 사주들이 대단히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식신격이 원래 그래요. 식신격이 원래
두뇌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고요. 예술적 재능도 체육이 뛰어난 사람, 예체능도 발달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적 재능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 사주도 기식치사할 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주도 좋은 사주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상고를 나와가지고 기사선 같은 사부꼬시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부꼬시를 패스했을 정도니까 대단히 머리 좋고 빨리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에 들어갑니다. 이 홍정 씨도 바로 이 기식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식치사에 해당하는 사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주에서 계사일주인데 원래 계사일주가 사중 무토가 있어가지고 정간을 깔고 있다 해가지고 계사일주도 일주론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일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지가 일지궁이 이게 뭐가 해당하냐면 정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인과의 관계도 부인이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차고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차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남이녀가를 뒀더라고요. 보니까 자식을 일남이녀를 뒀더라고요. 네. 보통 둘 낳기도 요즘 힘든데 그래도 세 사람 자식을 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천을기인이고 묘목도 천을기입니다. 특구나 이 마누라가 괜찮다고 저는 보는 게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지궁에 정확하게 정제가 있으면서 이 또한 천을기인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뭐냐? 부인이 자기한테는 기인이 된다 이겁니다. 기인이 된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부인을 얻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격이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천을기인이 두 개보다 더 세 개, 네 개 되면 오히려 천을기인은 한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는 괜찮은 걸로 봅니다. 자, 여기서 사술 원진이 있는데 사술 원진은 일지궁 중심으로 원진을 만들지 않은 이런 원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진은 서로 미워하는 거거든요. 서로 미워하는 거는 뭐냐? 부인과의 관계가 제일 원진살이 있는 경우가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원진살 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남자 이혼하는 사주 13가지 유형, 여자 이혼하는 사주 20가지 유형 속에서 원진살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괜찮은 부인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기식치살은 가골복이 투반대 올라와도 여기 해당되죠. 기식치살에 해당되고 내려오면은 식신이 손상을 거의 입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식치살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울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이거예요. 울로를 보면 자 첫째는 이 사주는 일간이 강하다. 일간이 자기 근록에 통원할 수도 있고 12 운성의 제왕제에 통원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격이 식신격인데 월지에서 격을 만들어서 투간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식신격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살도 강합니다. 사화에 통원해서 사화가 기토 입장에서는 사화가 자기 12운성의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도 강해요. 자기 장신지에 통원하고 물론 술토는 뭐 강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도 두 군데나 통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한 편입니다. 식신 기식치사는 격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격은 강하지 않고 기식치사를 조건에 맞아떨어졌고 용신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 이런 견제에서 볼 때 사주 짜임새는 아주 대단히 잘 짜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묘월이면 약간 추워요. 묘월 다음에 진월인데, 3월 중순을 넘어갔습니다. 3월 중순, 양력으로. 그래서 4월부터 진월에 거의 들어가는데, 3월 중순을 넘어갔기 때문에, 조가 시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때도 약간 춥기 때문에, 조도 필요한데, 이사주는 일지궁에서, 또다시 이 일지궁에서 조우용 신을 기망하고 있다. 조후. 자, 술토로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짜임새가 만들어진 그런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보면 일지궁에 일지궁이 마누라가 자기 정확한 자기 위치에 들어있고 또 부인이 천일인에 해당이 되고 또한 조후용신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부인을 아마 만났다. 저는 이렇게 감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로를 한번 보면, 자, 인성이 살보다 약간 약한데, 이런 인성운들이 다 좋은 운입니다. 인성운들이 다 좋은 운입니다. 자, 이때도 기인이 들어왔어요. 자, 진토, 진토 대운에는 개수가 자기 통부채도 만들어졌어요. 자, 임수 개수는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별다른 뭐, 이, 그 사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괜찮은 부분이에요. 식신격에서는 비경급제도 용신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신을 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화 미토. 오미, 이때도 특별한 상황적 변화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오술, 합을 하네요. 오술 합을 하네, 합을 해서 또 재성이 좀 강해지는 그런 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사람의 운로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24세 하버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24살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아시아학 전공으로 마그나 쿰 라우데급이라는 급수가 있나 봐요. 그 급수에 해당되면 아주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시기였다. 이 시기. 천을빈이 또 들어오고. 이런 시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또 정재웅입니다. 자, 29살 때 법무법인 박사 변호사. 이때는 스탠포드에서 법무박사를 받다고 변호사를 받다고 그래요. 그럼 이 운에 해당됩니다. 이 운도 제가 무난하다 그랬죠? 네. 이 운도 무난하다. 전 말하자면 이 운에서 어떤 변화를 이 사주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운로에 변화가 있는데 이 운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운도 좋은 운에 해당됩니다. 자, 33살에 헤럴드라는 그 신문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33살이면 여기가 언제 되냐면 여기가 한 대운을 끊어서 본다면 여기가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5대운이네요. 5대운에 5대운에 헤럴드를 인수합니다. 인수해가지고 만년 적자기업을 36살에 이 5대운에 만년 적자 기업을 흑자로 전환시켜서 아주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운에 들어갑니다. 자, 뭐 이 운도 지지상에 크게 뭐 어떤 형사를 만들어 본다든가, 혹은 뭐, 천을인을 깨고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운들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운이에요. 미대운도 마찬가지. 미대운도 마찬가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39살에 무자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 39살에 무자년이니까 이 대원의 시기로는 이 개대원에 해당이 되겠죠. 비경기 정도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무자년에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노회찬 의원을 밀어내고,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자년이 들어오면, 무자년에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간사원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주 원궁계에서 정관을 쓰고 있는 사주
이 사주는 편관을 쓰고 있거든요. 정관을 쓰고 있는 사주인데 편관을 들어오면 그거는 간사분잡이에요. 그렇지만 편관을 쓰는 사주는 정관이 들어오면 편관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살이 강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지지자수는 일간의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무자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가 아주 편안하게 잘 갔다. 물론 그 이유는 국회의원 하지 않고 지금 기업활동하고 또 여러가지 강연활동 이런 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제 갑신대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갑대원으로 옵니다. 그럼 갑대원에 와가지고 갑기 합이 돼버리면 인성만 나면 이게 도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기 합을 하러 오면, 자 갑목이 여기 오면 합을 하려는 거, 이거 갑기와는 합이 되지만 갑병은 충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충도 안 되고 합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운도 그냥 살이 묶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합도 안 되고 충도 안 되니까 그냥, 혹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경금이 갑목을 날려가지고 살을 지켜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도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금이 들어오면 사실 이제 형살이 들어오거든요, 형살. 자, 사신 형살은 작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작용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사신 형살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사회축이라는 삼합의 금국과 신유술이라는 방국이 만나가지고, 삼합의 금과 방국이 서로 만났을 때 금이 너무 강해져서 생기는 게 사신형살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신형살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신형살은 금이 강해야 형살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보니까 신금이 들어왔어요. 신금이 들어와서 경금의 권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경금이 좀 강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형살이 작용할 만큼 강해지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때는 조금은, 한 52살이겠네요. 52. 이때는, 구설수에 많이 희망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형살 들어왔으니까 감옥 가네, 이런 건 아니고, 감옥 갈 정도의 아주 강력한 형살은 아니고요. 구설수 혹은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좀 명예에 좀 손상 이런 면도 없잖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을병으로 넘어가면 을병도 마찬가지. 자 을목이 여기 등장을 하면, 자 아까는 감목이 등장했지만 지금 을목이 등장하잖아요. 자 을목이 등장하니까 여기는 또 합의를 하고 여기는 극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결국은 합도 잘 안 되고 극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도 갑목 대원처럼 그냥 무난히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난히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는 그러네요. 아, 이때 별기억이 없네. 자, 갑목 때는 이때는 삼간격이네요. 삼간격에 삼간패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볼 수도 있어요. 삼간격에 변격이고 이때는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에 그냥 아까처럼 기식시사로 그냥 가겠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냥 상간격, 이때는 격이 상간격으로 바뀌고 상간 변하는데 살이 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식신격에 기식시사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자, 병화정화는 재승운입니다. 병화정화는 재승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기식치사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병화정화는 이게 재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는 식신격에 그냥 재승 쓰는 용신으로 그냥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정화가 임계수가 병정화를 재승이잖아요. 재승인데 이 재승을 편관이 비견급제가 재승을 비견급제가 재승을 극하는 것을 기토가 그렇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냥 희식치사로 그냥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일평생 그냥 문제 없이 흘러간다. 참 이렇게 예, 잘 흘러가는 사주도 만나기 힘들어요. 단 이 신금대운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신금대운 이때 내가 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대운을 제외하고는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는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자,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는 사주상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인기가 좋냐 나쁘냐는 또 사주상에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하는 살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 묘목이 인옷을 채면 묘목이 도화합니다. 그래서 도화는 내가 끼를 발산을 한다기보다 내가 끼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나한테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여자들은 도화살이 있으면 음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옛날 사람들의 척도고 요즘은 여자들도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남자도 도화가 있는 사람이 여자한테 인기 좋고 여자도 도화가 있는 사람이 남자한테 인기 좋습니다. 도화는 현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